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왜 우리 자식들은 카네이션 달아주러 안 오나 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듯이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만약에 밑에 있는 자녀들이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만들어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모든 생명체는 멸종당할 겁니다. 자식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으면 양식이 1인분밖에 없다. 그럼 누구를 줘야 돼? 부모를 주겠죠, 본능적으로.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러면 아기는 죽을 거예요. 이 사랑이 내리 사랑으로 본능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내가 포탄을 맞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살려주고 내 간을 떼주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살려주는 그 내리 사랑의 본능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흉측한 세상일지라도 모든 생명체들이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내리사랑이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10개를 받았으면 한 개 정도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참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게 뭐 365일은 아니어도 365분의 1 정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그분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영혼을 낳아주신 하늘 아버지까지 바라보시면 우리는 아마도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생과 완치를 위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백트에덴에 오셔서 여러 가지 깊은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영생을 위한 수많은 이 법칙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반조각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반조각 복음만 믿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영혼이 완벽하게 치료되는 이야기로만 읽을 것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 육신이 완전히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완치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책이구나라고 하는 사실까지 깨달으면은 반조각 복음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완치라고 부르는데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만드신 분이 육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을 같이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통용되는 법칙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답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육적인 법칙으로까지 잘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치료, 완치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여기 마태복음 19장은 영생의 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이 죄악이라고 하는 질병을 다 치료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독소의 염증을 다 털어버리고 완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완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 청년이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적어도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관심도 없으면 뭐 이런 답을 듣지도 못할 거예요. 실천하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지 뭐 하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영생 자체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는 답이 주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질문하는 자들에게만 답을 줍니다. 관심도 없는 자들에게 괜히 막 꾸겨 넣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은 과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육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질병으로 그냥 죽지 않고 이 질병을 완전히 완치를 할 수 있을까? 백 투 에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질병들이 완치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데 영생과 완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 자, 예수님의 답을 일단 들어봐야 되겠는데 과연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뭐 좀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나 하는 그런 얘기들일까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영원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이 문제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불가능해요. 그럼 언제는 가능해요? 냉동인간. 냉동인간이 되면은 가능해요. 사실은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살펴보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사람을 쪼개보면 결국은 세포 단위로 나누어지고 세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포의 수명이 다 돼서 죽을 때쯤 되면 이 유전자가 실타래가 풀어지면서 한 쌍씩 돌돌돌돌 말려 있는데 딱 풀어지면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각자가 이 반조각 자기에게 맞는 짝을 복사해서 처음과 똑같은 두 개로 유전자가 복사가 되고 그리고 세포막이 둘로 나누어서 집을 딱 치면은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아남는다는 것인데 이 세포가 어떻게 분열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한 최근의 결과들을 보면은 이 유전자 실타래 제일 끝부분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특별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이 세포가 두 개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닥의 염색이 잘 되는 실이 비비비비 꼬여 있는 형태인데 얘가 복사를 하려면 실이 풀어져야 돼요. 실이 풀어져서 처음 것과 똑같이 뭐 반조각 붙어 있으니까 반조각 자기 짝 갖다 붙이면 똑같은 거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염색체 제일 끝부분은 마디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텔로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포가 한 번 복사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구조가 한 마디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치 이 신발 구두 끈을 보면은 쭉 가다 끝에 어떤 고무로 딱 묶어놓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풀어지면은 다 풀어져 버릴 거예요. 그 채찍에 손은 손잡이 부분과 같은 이 부분이 아무 질병이 없어도 한 번 복사될 때마다 마디가 하나씩 딱 떨어지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마디는 딱
일정량 정해져 가지고 태어납니다. 보통 세포들은 100개 내지 200개 마디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암이 없을지라도 질병이 없을지라도 100번 내지 200번 딱 복사를 하면은 이 잡아주는 마지막 끝마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자연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죽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2009년도에 엘리자베스 블랙번, 캐럴 그라이다, 조스텍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밝혀낸 사실이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효소가 여기에 뿌려지기만 하면은 보통 세포들은 복사할 때마다 이 텔로미오 마디가 한 번 복사하면 한 마디씩 떨어져서 결국 마지막 마디 떨어지면 병이 없어도 죽는 것인데 이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딱 뿌려지기만 하면 이 마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안 줄어들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안 늙을 수 있는 비결이고 잘하면 영생하는 비결을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 세포에다가 텔로미라제라고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만 충분히 공급해주면 영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로 2009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뿌려주면 영생할 수 있어요? 네.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만 만드는 방법을 알면은 영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우리 몸의 체세포들은 한번 복사할 때마다 틀림없이 텔로미어 마디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떨어져 나가면 병이 없어도 자연사합니다. 그러면 나를 만드는 정자세포, 난자세포도 20대 아빠가 만들 때 자식하고 70대에 만든 자식하고 텔로미어의 마디가 달라졌으면 만약에 20대 때 만든 자식은 이 아빠가 텔로미어 마디가 한 70개 정도 가지고 있을 때 그걸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자식도 70개를 가진 세포로 만들어질 것이고 80세 때 아이를 만들면은 10마디밖에 안 남아있는 걸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몇 살 때 만든 자식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80세 아버지한테 태어난 자식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식세포인 난자와 정자는 아무리 복사를 해도 텔로미어 구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몇 살 때 만들었든지 간에 그 아이의 수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세포들이 거의 이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서 죽을 때쯤 되면은 특별한 경우에 텔로미어의 구조가 길어진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무슨 세포가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가 하면 암세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는 텔로미어의 구조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복사를 해도. 그러니까 세포학적으로 얼마든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암세포는 영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영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너 90세에 안 죽게 해주고 천년만년 영원히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텔로머라제만 뿌려주면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암세포가 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게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그래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고 에덴의 음식만 먹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텔레모라제 뿌려주면서 영원히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암 없이 건강한 세포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죽는 것이 이상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이 공기가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고 에덴의 음식이 아닌 너무나 오염된 음식을 먹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너 잠깐 잠을 자라. 그래서 죽는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죄를 진 이후에 너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에덴에서 살 수 없고 죽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게 저주가 아니고 정말 그 상황에서 그 오염된 환경에서 암세포가 가득 차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딱 한 번 따먹었는데 영원히 영원히 형벌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이후로 죽음을 선포하신 것까지도 어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행동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하늘도 새 것, 공기도 새 것, 물도 새 것, 우리의 믿음도 새 것,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세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텔로미라제 얼마든지 뿌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헨리에타 렉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1951년도에 31세 젊은 여자였는데 자궁경부암으로 죽었습니다. 8개월 동안 치료받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 좀 연구하기를 원하니까 당신 몸에서 떼낸 그 자궁암세포를 우리가 좀 연구자료로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사인을 받아서 이거를 연구를 하는데 그때 떼낸 그 자궁암세포를 헬라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 암세포가 자라는데 가장 이상적인 온도, 가장 이상적인 환경, 가장 이상적인 영양분을 계속 시험관에서 공급을 해주었더니 암세포는 계속 복사해도 텔로미어 구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안 죽어요. 원래 크기보다도 지금 400배까지 컸어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주인은 51년도에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걸 봐도 암세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제대로 갖춰주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텔로미라제 효소 팍팍 쏟아 부어주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변하는데 거기에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모든 죄 다 새 것으로 씻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영혼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주셨는지 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영생과 완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네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면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계명은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죠. 십계명이죠. 그 뒤에 풀어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세포 차원에서도요. 세포와 세포 사이는 한 3나노미터 정도의 공간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콘넥손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세포가 암세포로 망가져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가만히 암세포를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 주변마다 없던 특별한 물질들이 많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암세포 주변마다 이 물질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얘가 발암물질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물질을 암세포가 받아먹기만 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치료되는 항암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요 항암물질은 옆에 있는 정상세포가 만들어서 이 콘넥손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암세포 주변에 보내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야, 너 암세포가 돼서 얼마나 고통스럽니? 정상세포가 너 이거 먹으면 치료될 수 있어 하고 사랑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걸 고맙다 하고 받아 먹기만 하면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완전히 치료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왜 암세포냐? 주는데도 사랑을 안 받아먹기 때문에 암세포로 남아있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완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 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특별히 요약하면 몇 가지 법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열 가지 법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요약해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뭐 부모 공경하라.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 남의 거 욕심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것은 나를 낳아주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사랑으로 잘 맺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사실 누구에게 죄 짓는 겁니까? 내 양심을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잘 맺어라.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법칙인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잘 맺으면서 살면은 완치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열 가지 법칙을 지키라는 얘기이고 이 세포가 죽지 않고 완전히 치료되어서 완치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건강의 법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바로 Back to Eden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Back to Eden, 성경에 기록된 건강의 법칙을 지키면 완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영적으로는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의 법칙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육적으로는 건강에 관한 백퇴된의 여러 가지 성서적인 건강 법칙을 지키면 이 땅에서 이 질병들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린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거 지켰는데도 나는 아직 질병이 다 완치가 안 됐는데요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또 이 청년이 하죠. 두 번째 질문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건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면, 정말 좀 치료되다 많은 것이 아니라 완치되기를 원하면은 이 백퇴된 8가지 건강법칙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아니겠어요? 아직도 내가 놓친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같은 질문 아니겠어요? 아니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도 완치가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영생과 완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생물학자 리비히가 발표한 법칙, 최소량의 법칙. 모든 식물들과 심지어 사람까지 계속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면은 내가 지금 자라는 것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물통을 보니까 여러 나무 조각으로 연결해가지고 물통을 만들었는데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물이 채워져요? 가장 높은 널판지만큼? 아니요. 가장 낮은 널판지만큼만 채워지고 더 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소용없다. 흘러나가 버린다. 그래서 리비히라고 하는 이 생물학자가 식물들을 키우면서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칼륨과 인산과 질소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어떤 비율로 줘야 더 많이 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많이 준 비료만큼 크는 것이 아니고 다 서로의 자기 몫이 있고 다 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조금 준 것만큼만 자라고 나머지는 더 줘봤자 소용없이 다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정말 완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면은 많이 준 영양소 자랑하지 말고 교만에 빠질 뿐이다. 다 준 것 같은데 내가 뭐가 부족하게 줬을까? 이 부분을 찾아서 그걸 주는 것만큼 눈에 띌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내 품성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을 텐데 우리들은 내가 그래도 부모 공경을 하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옆 사람 사랑하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없어. 아 그래도 내가 부모 사랑을 많이 하지 않느냐. 잘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거 아무리 자랑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을 메꿔줄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그래도 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합니까? 계속 기도 제목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다른 건 잘하지만 요게 내가 부족했었구나. 자, 여러 가지 백퇴된 건강 원리를 잘 지킨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이게 부족했었구나. 그걸 찾아서 아무리 음식을 잘 먹었어도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이 채워져야 될 그 목까지만 치료가 되고 나머지는 소용이 없어요. 아, 내가 정말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잠깐 나가가지고 불고기 한 점씩 먹고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부족한, 제일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만 그만큼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다른 건참다 잘했는데 요게 부족하구나 하고 가르쳐 준게 있는데 그게 뭔가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예수님이 이 청년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딱한 가지 부족한 것을 쪽집게처럼 집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다른 건 내가 다할수 있겠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쉬우니라. 이 청년은 다른 건 아마 다한것 같은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건 네가 정말 잘했는데 네가 제일 부족한 것 요것을 좀 높여야 되겠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재물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를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영원히 영원히 존속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돌고 돌면서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빛을 특별히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그 빛을 지구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발광체, 태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태양의 빛이 지구에까지 날아옵니다. 인간이 그 태양이라고 하는 빛을 받아먹을 수는 없지만은 식물은 날아가는 그 태양의 빛을 딱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엽록소가 글러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식물에 있는 엽록소가 딱 잡아가지고 물에서 빨아올린 이 땅에서 빨아올린 물과 이 공기 중에서 빨아올린 이산화탄소를 글러브 삼아서 태양 에너지를 딱 포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그 탄수화물이 모아진 쌀을 우리는 하루 세끼 음식으로 먹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 잘 소화가 되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포장지가 벗겨지면서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했을 때에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 있고 기쁜지 그 받은 사랑을 또 빛으로 보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주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면은 영원히 살수 있도록 되어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만이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몰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순환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지만은 우리가 다시 깨닫고 손을 펼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 텔로미라자의 효소가 뿌려지면서
영원히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움켜쥐기만 하려고 하는 이 이기심을 버리고 누군가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랑의 손을 한번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순한 궤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사냥법에 대한 책을 보니까 코코넛 열매를 하나 따가지고 조그만하게 구멍을 뚫어서 그 코코넛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콩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코넛 열매를 나무에다 딱 묶어놓으면 원숭이가 야 이거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하고 어디서 나나 하고 보니까 어디서 나요? 코코넛 열매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빈 손만 팍시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작아요. 딱 넣어보니까 뭐가 잡혀요? 이야 내가 좋아하는 콩이 잡히네. 원숭이가 콩을 얼만큼 잡을까요? 이 욕심 많은 콩이 그냥 한 주먹 쥐는데 빈손은 들어갔지만 콩을 한 주먹 잡은 요 주먹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꽥꽥거리면서 아무리 빼려고 몸부림치지만 주먹을 쥔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저쪽에서 사냥꾼이 두벅두벅 걸어오는데 원숭이가 저 사람 왜 쫓아오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정도 IQ는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도망가는데 주먹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죽어도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것이 원숭이 되는 것입니다. 웃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번 건데 이걸 놔? 절대로 불가능해. 절대로 안 놔. 그래서 죽는 것인데 이제라도 이 움켜쥐었던 손을 펼쳐버리시고 펼치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의 순환 궤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답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받은 것만큼 주면은 이 사랑의 순한 궤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지금 나를 억누르는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완치가 되기를 원하시면 같은 법칙입니다. 아직도 이 속에 찌들어 붙어 있는 독소들을 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백투에덴에서는 이 육적인 비우기 프로그램, 디톡스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버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 사라지면서 완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한마디 덧붙인 게 뭡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사셨을 그 당시에 그 동방 지역에서 이 어떤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다. 그 속담을 예수님이 갖다 사용하시면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 속담처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진짜 그 속담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그냥 풀어보는 것이지. 그래서 바클레이와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바늘문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바늘문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바늘 귀라고 하는 말은 라피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좁은 문을 라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라피스라고 하는 말을 라피도스라고 잘못 쓴것 같다. 성경을 고치면서까지 풀려고 한 시도입니다. 또 칼빈과 같은 사람은 밧줄서를 주장을 했는데 낙타 바늘 구멍 쪽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요 사람은 낙타 쪽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낙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멜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밧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밀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카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카멜로스라고 잘못 쓴것 같다. 그래서 이 바늘 귀로 낙타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마도 바늘 귀로 큰 밧줄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늘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 말이 조금 되잖아요. 말은 좀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카밀로스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 카밀로스라고 기록이 됐다니까요. 이게 어려우면 자꾸 성경을 그냥 자기 멋대로 막 고쳐가면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랑게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해석하자. 그냥 바늘 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썼으면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자. 그래도 조금 깨림직한 거는 있어요.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참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자들이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욥도 동방의 재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해석을 하면 이건 또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지, 부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갈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지,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돈이고 뭐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배가 난파를 당하고 가라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밑에 들어가서 시체를 건져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체로 딱 올라왔는데 조끼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끼 주머니마다 금이 들어있는데 자그마치 무게가 200파운드, 90kg의 금덩어리를 아마 가지고 다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배가 난파되니까 그금 조끼를 입고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니 90kg짜리 금덩어리 무게 때문에 위로 떴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이걸 벗어버렸으면은 널판지라도 잡고 구조선 올 때까지 버티다가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요걸 입고 그냥 물속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금이 이 사람 겁니까? 이 사람이 금꺼입니까? 우리 헷갈리게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러스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배가 난파되었을 때 무거운 금괴에 띠는 소유주를 얽어매는 사슬이 되고 그 소유주는 그 사슬 때문에 물속으로 침몰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소유라는 것이 인간을 한층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자가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 오히려 나는 재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내 속에 아직도 좋다고 먹었었던 그 비싼 음식들이 이게 나를 죽이는 독소로 여기저기 찌들어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만든 살덩어리인데 이걸 빼? 그러지 마시고 요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요게 디톡스예요. 영적으로도 욕심 버리시고 손을 펼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영생과 완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영생과 완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세 번째 질문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러면 과연 누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과 완치를 위한 백투에덴의 원동력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럼 어떤 힘으로 우리가 과연 이 불가능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완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어떤 능력으로 이 백투에덴을 다 해내면서 완치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아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느냐? 불가능한 것을 왜 영생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 영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자는 질문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틀렸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을 했지만 제자들도 황당하기는 했지만 질문이 올바랐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받느냐? 어떤 업적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내가 어떤 신분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불가능한 것이지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지만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선물로 얻겠다 그랬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내가 하는 것만 가지고는 완치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을 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가 무슨 숟가락 붙였기 때문에 완치가 아니고 내가 현미밥 먹었기 때문에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치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재물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면 버릴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하겠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치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야, 백투에덴, 그 사람이 할 수 있어.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커피를 안 마시고 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고 살 수 있어? 그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마지막 말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습니까? 그러나 백투에덴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내 의지를 뛰어넘어 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키를 예수님에게 맡길 때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워주면 그 빈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채우기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육적으로 비웠을 때 드디어 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정결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입맛이 바뀌고 식성이 바뀌면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백투에덴에서는 이렇게 먹었는데 야, 집에 가서 내일부터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면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이런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텐트에서 자야 돼요. 그러면은 이 텐트는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 당시 요 가장 질긴 가죽은 낙타 가죽이었기 때문에 낙타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평생 다 일을 하고 나이 든 낙타를 잡습니다. 껍질을 다 벗기면 뭐가 나와요? 텐트 천이 나오는 거예요. 가죽 천이. 근데 문제는 낙타 한 마리 가지고 텐트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죽을 꿰매야 되는데 어떻게 꿰매야 돼요? 낙타가 굉장히 가죽이 질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 가죽을 텐트로 만들기 위해서 꿰매는 바늘이 있는데 바늘이 한 15cm 정도 되는 크기의 바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낙타의 이 가죽을 꿰매는 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질긴 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옛 문헌에 보면 이 낙타 가죽을 꿰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3분의 1만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올리브 기름을 3분의 1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뭘로 넣느냐? 아까 잡은 낙타를 그냥 살채, 뼈채,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끓이면 이 올리브 기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300도씨 이상 올라가게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끓이면 이 낙타가
뼈, 살 다 물이 될 때까지 녹을 때까지 끓인대요. 그런데 요 솥 밑에 구멍을 20개를 뚫어놨대요. 그래서 완전히 이 낙타가 뼈까지 다 물이 됐을 때에 진흙으로 막아놓은 요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은 그 낙타가 완전히 과져가지고 나오는 물이 나오겠죠. 근데 구멍을 뚫은 대로 나오니까 굵기가 실과 같은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요 냇가가 흐르는 곳에다가 꼭 이 가마솥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그 실을 물로 흐르게 하면 식어가면서 이게 낙타로 만든 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실로 요 낙타 이 가죽을 꿰매는 큰 바늘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낙타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 가지고 끝까지 불가능하면 부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들어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어쩌면은 이 땅에서는 인간의 머리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요 정도 머리는 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는데 인간은 어렵지만 누구는 가능하게 한다? 예수님은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에헴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 하늘로 들어가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이 낙타가 죽을 때까지 다 불로 과지는 것처럼 우리가 유황불로 죽어야 될 운명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황불에서 죽어야 될 우리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둘째 사망으로 죽어줄 때까지 유황불로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여서 완전히 흔적도 없어질 정도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때 구원의 밧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 불가능한 바늘 구멍을 들어가셔서 저 영원한 하늘까지 올라가시고 그 하늘 보좌에서 그 밧줄을 잡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면서 만든 이 구원의 밧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딱 잡기만 하면은 내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밧줄 때문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이 의지의 키까지 예수님께 맡기기만 한다라고 하면 백투에덴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에서 좋아진 것이 집에 가서도 계속 좋아질 것이고 완치되는 선물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가 이 질병 없는 세상 완치된 몸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